네, 안녕하세요. 게임한소디입니다. 저번에 있는 스타크래프트 1 리마스터 런칭 이벤트 행사 GG투게더 한번 갔다 온거 후기랑 스토어 가서 산 것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형사 후기랑 거기 가서 받은 것들 뭐 이외에 뭐 큰 게임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들만 따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언박싱으로 해서 히오스 따로 스타크래프트 1 리마스터 따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G투게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 광안리에서 시작을 했었죠. 29일 날은 스토어만, 30일은 스토어뿐만 아니라 부스랑 같이 오후 8시쯤에 직관까지 해가지고 경기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저는 울산 부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별로 뭐 시간이 안 걸리긴 했습니다만 29일 날 먼저 와서 스토어에 들렀다가 뭐 거의 한 이 정도의 절반치는 사다가 30일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아마 거의 한 오후 7시나 8시쯤에 기다렸다가 30일날 직관을 했었죠. 뭐 그 덕분에 먼저 온 4명, 5명까지 해가지고 맨 앞자리에 지정석으로 앉기도 했었고요. A2의 가 2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왔다는 소리인데 두 번째 맞아요. 저랑 제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두 명이었는데 단상 위에 올라가는 건 3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에 분, 그리고 저랑, 뭐, 제 친구 뒤쪽에 한분 계셨는데, 그분, 뭐, 네 번째였지만, 그분도 올라가셨고, 그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 이외에도, 리마스터, 그니까, 현장 구매를, 그니까, 리마스터 패키지 현장 구매, 그니까, 30일날 진행되었던, 그것도 맨 처음에 구매하신 분들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분 한 분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총 거의 4명 정도가 단상 위에 올라갔었고, 아마, PC방 런칭할 때, 버튼 누르는 쪽으로, 거기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영상 잘 보시면은 저도 보이실 건데, 네. 무튼 산 거는 히오스 관련 물품들은 다 샀고요. 마우스패드 노바, 누더기, 뒤에는 안 보이지만 후드티도 샀었고, 이외에 LP판은 한정 수량해가지고, 그러니까 29일 날 500개 한정, 30일 날 500개 한정 총 해가지고 1,000개 수량 한정으로 LP판 뒤에 보이죠. 샀었고 이거는 리마스터 패키지인데, 저는 원래, 실용가에서 2만 개의 수량으로, 그때 초회 한정판 팔았던 걸 샀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샀던 이유는, 29일 날 물어보니까, 그니까 히오스랑 이런 거 사면서 물어보니까, 저 파는 거, 진짜 패키지로 주냐고 하니까 패키지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패키지로 주더라고요. 가방이랑 같이. 이것도 샀었고요. 그리고, 가니베데스. 새가 워낙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와우는 잘 안 하지만 이쪽도 새를 샀습니다. 페페 맞나요? 네. 이쪽도 샀었고 이거는 현장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한 4명이구나. 올라간 4명한테만 주는 가방인데 가방 보니까 스타 1 때 캐리건 그게 열쇠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스타크래프트 가방인데 제가 보니까 30일날 진행했던 여러 부스들 중에서, 그니까 뭔가를 하면은, 이 가방, 29일날 하면서, 그거, 아이디를 입력해가지고, 룰렛을 돌리면은, 그니까 1등인가 2등이 가방을 줬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가방인데, 안에 뭐 열쇠고리 뭐 있던데, 무튼 그건 잘 모르겠고. 풍선은 거기서 받은 거 하나 더 달라니까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영원히 소장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현재 관련 없는 것들인 이런 거 인형만 먼저 보고 나머지는 따로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새가 약간 좀 인형이라 그런지 약간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약간 좀 벙쪄 보이죠? 얼굴이 좀 찐듯한. 왜 이거 색깔이 빠진 건지 안 빠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하얀색 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얀색 실을 떼면은 이게 그러니까 날개를 완전하게 폈다가 할 수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집게를 통해 가지고 옷을 집던가 아니면은 뭔가를 다른 거 집던가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꼬리도 이것도 좀 너무 뻣뻣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이것도 계속 누르다 보면은 되겠죠. 일단 그리고 목이 돌아가요. 되게 좀 충격권 공포이긴 했는데 이게 뭐지? 되게 고장난 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나름 괜찮았어요. 새도 괜찮긴 하고 근데 좀
얼굴을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 계속 눌러가지고. 뽑기가 좀 망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와우는 잘안 하긴 한데, 이거는 선물용으로 산 거니까, 예. 제가 쓸건 아니고요. 제 책상 위에 놔둘 건 아니고, 제 책상 위에 둘 거는 가니메데스죠. 근데 가니메데스 이거, 뭐랄까요. 이게 포장재가 되게 이뻐가지고, 이제 포장재 넣어야 할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또 뜯어가지고 넣어놓으면은, 이게 또, 일단은 포장지 먼저 보죠. 뜯기 전에. 오버워치 뭐 저쪽으로 돼 있고, 가니메데 뭐 인형이라 돼 있고, 뭐 4살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가니메데스도 의외로 그러니까 복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스티온 머리 상자라든지 뭐 가니메데스의 인형 외형이라든지 그런 거잘 보시고. 근데 그런 거 이전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사는 거 이전에 그냥 블리자드 스토어에서 사시면 돼요, 그냥. 네. 오, 왜 이렇게 작지? 가니메데스 이렇게 작았었나? 엄청 작네요, 생각보다. 안에는 뭐 별도의 다른 거는 없는데, 이게 뭘까?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종이. 안에 있는 종이. 이거는 조심스럽게 뜯을 수 있을까? 이거는 칼로 뜯어도 어차피 망하는 거라서. 정말 구겨져 있는 형태로 나왔네요. 이거는 종이는 고이 있어서 다시 가방 안으로. 가니메데스도 여기에 실이 하나 있죠. 이렇게 실 빼가지고 하면은 잘 되는데. 근데 얘는 날개에 솜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가볍고요. 그리고 와우랑은 다르게 꼬리가 다 잘라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살짝 도색 미스 같은 게 있는데, 뭐 중국제일 수밖에 없. 중국제다 보니까 뭐 이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죠. 이렇게 집게로 집을 수 있는 거. 손가락에다가 한번 많이 쓸려나? 아, 많이 아프진 않네요. 손가락으로 해도 이렇게 뭐 아프지 않은 정도고. 근데 일단은 저 와우 새보다는 좋은 게, 일단 그 꼬리가 이렇게 뻣뻣하지 않아가지고 세우기, 밑에 떨구기 편하다는 거, 그리고 뭐 확실하게 구겨지지 않는다는 거, 대신에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 이렇게만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제 책상 위에 놔둘 거니까 이대로 두고, 그리고 어차피 뭐 이건 한정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사면 되죠. 물론 뭐 그전까지 오버워치가 계속 살아있는다면은 한정판이 안될 수도 있고, 뭐 오버워치가 죽었다고 하면은 한정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뭐 가니메데스라는 게 그렇게 막 밈적인 요소로 많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바스티온 머리는 괜찮은데 서 있을 수 있나? 서 있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잘서 있네요. 접지력도 괜찮네. 일단 이렇게만 보고요. 네, 일단 뭐 이렇게만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총 도합이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0만 원 정도. 이외에 뭐 식비랑 이런 거는 계산하지 않고, 식비랑 계산했다면 하는 거의 한 25만 원 정도 들었겠죠. 30만 원에서. 네, 솔직히 하면은 원래 히우스 피규어는 노바보다는 티리엘 사고 싶었는데, 티리엘은 뭐 강경술사 관련해가지고 디아블로 3때 그때 스토어샵에서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누더기는 되게 비쌌어요. 누더기 5만원, 노바가 2만원 정도, 장패드가 25,000원 정도, 후드티가 3만원, LP판이 37,900원 정도, 38,000원 정도 하죠. 리마스터가 3만원 정도 하고, 가니메데스랑 저 인형 자체가 25,000원 식으로 기억을 하고, 확실하진 않아요.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정판으로 판매된 걸 보자면은, 일단 저 LP랑 리마스터 가방이랑 리마스터 자체 초회판,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가방, 이거는 검색을 해도 다안 나오더라고요. 기어에서도 안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도 같이 있고. 일단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히오스 언박싱에서, 나머지는 스타크래프트 1 리마스터 언박싱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